내일 미국 바이어 접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? 네. 일단 미팅 시간은 18시. 바이어는 뉴욕 출신이고 월스트리트 오후에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장소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젊은 분이라 액티브한 공간을 좋아할 거야. 발랑 커피 하나만 시키면 없어 보이니까 간단한 스낵 곁들인 거 기본이야. 오케이?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대접을 해야겠지? 가장 한국적이면서 외국인도 즐길 수 있고 서민의 정취가 묻어나는 그런 메뉴. 삼겹살.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리미어. 평범해서는 안 돼. 대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. 대망의 마지막. 접대에 꽃이 뭘까? 술. 아니, 바로 알코올이지. 태군 후 한 잔? 느낌의 소박한 펍이 좋은 것 같은데. 여기서 중요한 건 비주얼이 터지는 장소여야 돼.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무드에 취하는 거지. 그리고 지금부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이미 마음속에서 사인을 했거든. 얘기 끝! 간단하지? 네!